반갑습니다. 두산앤더빌리티 가족분들, 투자 파트너 강대표 오늘도 인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두산앤더빌리티가 상승세를 좀 보여주다가 7%까지 상승세를 보여주었다가 오늘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장은 당연하게도 음봉이 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당연하게 리스크 관리를 어느 정도 해야 되겠지만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체코에 대한 우선 협상자는 연기가 되었지만 그래도 협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2,000원 부근에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 최소한 2만원에서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만약에 기간 조정이 더욱더 많이 온다라고 했을 때 15,200원을 기준점으로 우리가 추가점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2만원에서 19,200원 이 사이에서는 우리가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모두 다 가능한 가격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여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뭐 22,000원 21,000원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딱히 걱정은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추가 매수만 잘만 해주신다면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 참고를 해주시고 당연하게 오늘 상승폭을 반납을 했던 이유는 기간적인 조정이 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대를 했던 부분은 언제? 오늘입니다. 7월 17일 날 우선 협상자가 발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이게 연기가 되면서 24일부터 26일 날 발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추가 매수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도 실시간 정보들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오늘 뉴스가 나왔죠. 보시는 것처럼 한국 수력 원자력에서는 두코바니의 원전에 대해서 승리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체코 언론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당연하게 우리는 조정이 온다라는 것을 이미 눈치를 채고 진행이 됐어야 됐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자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죠. 1시 26분에 기간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다. 자 오늘 아침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혹시나 현재 가격이 매수가보다 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정리 후에 기간 조정이 올 때 다시 보는 게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몇 시? 9시 26분에. 하지만 그 이후에 기간 조정이 오고 나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자 보시는 것처럼 쭉쭉 브리핑 드리는 게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전부 다 말씀을 드리면 기간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다. 하지만 싸게 사야 되는 상황이라 조정이 좀 더 나오길 바란다. 보유자분들이라고 한다면 비중을 추가할 수 있어서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만큼 전망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소통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실시간 정보들을 받아가시고 그리고 저는 매일매일 우리 주주분들에게 브리핑을 드리고 있죠. 매매 전략 19,200원에서 18,200원 구간에서 매수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추가 코멘트 줍줍하는 것은 당연히 떨어질 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재료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을 우리 주주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이러한 정보들은 당연하게도 100% 무료로 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셔라.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시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90분이 함께하고 계시다. 자 우선은 이렇게 입장 요청이 오면은 확인이 되신 분들은 당연하게 채널에 추가를 시켜드립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채널에 추가를 시켜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시면 되는데 도움을 어떻게 받아가야 되느냐 제 개인 번호 010-7183-8706번으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발송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더보기 클릭하셔서 소통방 입장 링크가 보입니다. 이거 클릭하신 다음에 입장 요청을 해주시면 된다. 입장 비용은 당연하게 절대적으로 비용이 절대 발생하지 않으니까 우려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셔라. 자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나옵니다.
더보기 클릭하신 다음에 문자 보내기의 입장이라고 보내주시고 정보방 입장에 클릭을 하셔서 어떤 화면이 보이느냐, 이런 화면이 보이는데 조인 채널 누르시면은 입장 요청이 완료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시고, 지금 솔케이님도 당연하게 확인이 되어서 채널 추가 이렇게 승인을 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시면 되고, 자 앞서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이 원전에 대해서 수주적인 부분은 당연하게 따내올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원전에 대해서 30조 원을 얘기를 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져갈 수 있는 파이가 8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8조에서 영업이익 8% 정도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당연하게 64, 64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은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가 영업이익이 1조 4천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당연하게 30%가 넘는 영업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하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몇 조에 있죠? 13조에 있는 만큼 여기에 따라서 20조 원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현재가 대비해서 적어도 50% 정도는 올라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가는 3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면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는 작년 1조 4천억에 대한 영업이익을 찍었다.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6400억이 더해지면 총 2조 원이 되죠. 2조 원. 그러면은 멀티플을 10을 곱하더라도 당연하게 시가총액은 20조가 나오는데, 지금 13조니까 당연하게 50% 정도는 더욱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3만 원 선을 우리가 목표가로 잡으셔도 무리가 없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잘 들고 계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 꼭 참고를 해주시고, 더군다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재료들이 많습니다. 우선은 미국의 SMR 선두주자인 뉴스케일 파워의 초기 투자자고요. 더군다나 시제품을 공급할 권리가 2조 정도를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또 SMR에 대해서 제작하는, 설계하는 X에너지에 대해서도 초기 투자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당연하게도 주주로서 여기에 따른 이득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세계 풍력, 그러니까 해상 풍력에 대해서 당연하게도 세계적으로 1위 하는 기업이 누구죠? 베스타스입니다. 베스타스. 하지만 여기에 따른 특허과 로열티를 꾸준하게 주고 있기 때문에, 로열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베스타스, 해상풍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당연하게 특허권에 대한 로열티도 같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적이게 저는 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과 더불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도 원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웨스팅하우스와 더불어서 시공 능력에 따라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협력에 대한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혜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들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 소통방을 통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들어오셔서 이러한 정보들을 조금이라도 가져가셔서 수익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뭐하고 있어? 매집주까지도 안내를 드리고 있죠. 이번 연도 목표 수익률 1000%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현재까지 달성된 수익률은 833%입니다. 이러한 내용 전부 다 투명하게 공개를 드리기 위해서 누구나도 보실 수 있게 고정된 메시지로 이미 띄워놨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면 있죠? 고스란히 보인다라는 거죠. 포트폴리오를 전부 다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포트폴리오 보시고 따라하셔도 수익을 웬만큼이면은 100% 난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마이너스가 납니다. 하지만 수익 나는 것 플러스 마이너스 합계로 계산을 해봐도 수익을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들어오셔서 수익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또 시초가 단타 매매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죠. 1월 26일부터 시작돼서 현재까지 몇 프로? 자, 보시는 것처럼 481%가 달성이 되는 모습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초가 단타 매매가 나왔습니다. 시초가 단타 매매 오늘 뭐가 나왔냐라고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8시 55분에 우리 기술 투자와 HLB가 나갔고, 저도 평균적으로 8시 55분부터 58분까지 두 개의 종목을 최대한 드리고자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직접 보여드리는 거다. 자, 우선은 9시가 되자마자 체결 가격권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HLB에 대해서 오늘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 하지만 우리 기술 투자는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트럼프가 집권이 되게 되면은 비트코인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상황을 놓고 안내를 드리는 거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이러한 수익률을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들어오셔서 수익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나도 한번 피부로 느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제 개인번호 010-7183-8706번으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소통방 입장 링크 있으니까 이거 클릭하셔서 입장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입장 비용은 절대적으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는 소통방에서는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매매 전략과 더불어서 브리핑까지도 드리고 있고요. 매주 일요일마다 저녁 시간에 실시간 라이브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운영, 그리고 하반기에 우리가 가져가야 될 종목 1차로 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이러한 종목들을 가져가셔서 수익을 좀 가져가시길 바란다. 그리고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매일매일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시면 되는데,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보시는 것처럼 문자 보내기에 입장이라고 보내주시고, 정보방 입장 클릭하셔가지고 이런 화면이 보이면 조인 채널 누르시면은 당연하게 입장에 대한 요청이 완료가 된다. 그러면 제가 승인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